이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나 시청,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. 장애인복지관이나 보건소, 공공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.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. 전일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1일 8시간, 일주일에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일주일에 총 37시간 30분을 근무를 합니다. 시간제는 1월에서 11월까지 일주일에 총 2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일주일에 총 19시간을 근무합니다. 또한 주말 근무와 추가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. 근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도 달라집니다. 먼저 일반형 일자리의 월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전일제는 월급여 174만 5,150원이며 시간제는 월급여 87만 2,580원입니다. 이때 월급은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이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도 드립니다. 취업을 도와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교육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 교육 인정 시간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60시간 이내, 한 달에 20시간까지 인정되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30시간, 한 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.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으로 웹사이트 q-net.or.kr에서 자격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지금까지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 잘 들으셨나요?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안내 영상을 두 번, 세 번 꼼꼼하게 보고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잘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권리는 잘 알아두어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이 영상 보셨으니까요. 자,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맡은 업무 잘 수행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건강이 우선이니까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